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로마서 71번째,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화두처럼 안고 사는 질문이 Who am I? 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그 현 주소를 확인하며 주위와 비교를 하죠. 그래서 나를 구축해 가요. 그리고는 그 주위와 비교해서 비교 우위라는 판단이 설 때 기뻐하고 으쓱해 하며 비교 하위라고 판단이 되면 울적해 하죠. 실망합니다. 그 비교의 내용은 소유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됨됨이일 수도 있어요. 종교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수시로 꺼내서 확인해 보면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를 평가해요. Who I am. 그 내가 누구인가의 그 나를 구축하고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What I do.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하나하나 세어서 쌓죠. 그러나 성경은 Who am I를 묻지 않습니다. 사실은 Whose am I를 확인하도록 종용해요. 넌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What you did 아니고 심지어 Who you are도 아니에요. Whose you are 너 누구 거야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은 딱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죄의 종과 의의 종 이렇게 딱 두 부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제발 미리 추측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존에 배웠던 것처럼 죄의 종은 죄만 짓고 의의 종은 선한 일만 하는 이들일 거라는 그런 선입견부터 부수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두 종류의 종이 나오죠. 죄의 종과 의의 종. 그 종이라는 단어가 둘로스예요. 둘로스. 뭐 둘로스 선교단, 둘로스 찬양단 뭐 많죠.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휘파코스예요. 그 두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이제 해석해 갈 건데 그 두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그냥 얼핏 보면 이제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그 의에 절대 순종해서 의의 종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권고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금방 잊어버리셨어요? 같이 읽었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너는 이제 의의 종이잖아. 그러니까 죄에게 너희를 드리지 말고 의의 종다운 삶을 살아. 이렇게처럼 보인단 말이죠. 우리는 종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를 그런 의미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러한 종류의 내용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순종이라는 말부터 이해를 하고 가야겠어요. 그 휘파코스라는 단어를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우리말로 순종이라는 의미는 없고 경청, 응낙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도 경청, 응낙. 그 단어는 휘파쿠오라는 단어의 명사형이다라고 친절하게 거기 써 있는데 그 휘파쿠오라는 단어를 이제 찾아가 보면 그 단어는 주의 깊게 듣다라고 써 있어요. 그 단어를 분석하면 전치사 휘포와 아쿠오라는 동사의 합성어거든요. 아쿠오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배우죠. 너희가 들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들었다 할 때 그 단어예요. 들었다. 아쿠, 휘포는 아래니까 아래에서 들었다. 잘 들었다. 아래에서 듣는 건 윗사람이 이야기할 때 잘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경청이에요.
그걸 이제 순종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경계 아래에서 들어서 경계 위에 사람이 되는 것. 자, 요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경계가 있고요. 이걸 하늘이라고 해보자고요. 경계가 있고 그 아래 사람인자가 있는 게 뭐죠? 아래 하자예요. 그것이 경계 위에 사람인자가 있으면 위상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를 중심으로 아래에서 들어 아래 사람이 아래 걸로 들어 위에 것으로 이해하여 윗사람이 되는 거, 이게 순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순종이라는 단어는 먼저 들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듣다. 이 들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아쿠오. 그리고 그 들음에 내가 들은 그 들음의 내용대로 포유에오 되어지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게. 내가 들은 것대로 내가 되어지는 것.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 진리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구구절절이 다 진리로 보이면 그 사람이 순종의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경이 들려주려 한 구구절절이 다 진리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러한 성경이 들려주려 한 진리를 깨달아서 모든 말씀을 그것으로 이제 간직한 이가 된 거잖아요. 그 말은 그의 눈에는 이제 모든 게 그 내용인 진리로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그가 그 진리가 되게 하고자 한 존재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성경의 한 말을 여러분의 행위를 다 지켜내는 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순종이라는 건 자기 마음까지 그렇게 자발적이 되었을 때 순종이라고 하는데 우린 대부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순종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성경은 그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벼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존재보다 힘이 세면 너 언제든지 내가 죽일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이라니까요. 이렇게 순종은 내가 들은 걸 내 방식, 내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것으로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귀가 잘못되면 엉뚱한 순종을 하게 되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은 뭔가? 둘로스. 헬라어 둘로스라는 단어는 영어의 그 servant라는 개념이 아니라 slave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말로 적당한 단어가 없는데 굳이 한 단어를 찾으라면 노예라고 번역을 하면 돼요. 노예. 그러면 엄밀히 말해 둘로스는 노예 정도가 아니라 그 주인의 부속품이란 뜻이에요. 부속품. 한 부분. 부속품. 자칼과 네케바처럼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어서 주인과 이렇게 하나로 존재하는 거, 떨어질 수 없는 거, 이게 둘로스예요. 사실은 고대의 수중전에는요 배 밑에 함정에서 항상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었죠. 그 노예들은 벤허 같은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쇠사슬로 배에다가 딱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배가 침몰할 때 그거 안 풀러줘요. 왜? 그 노예는 그 배의 부속품이거든요. 그런데 배가 침몰하는데 부속품이 도망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풀러준단 말이에요. 그걸 노예라 그래요. 둘로스라 그래요. 그걸. 그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여 부속품이 되어버린 상태.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죄의 종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죄가 시키는 대로 죄만 짓는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러면 죄한테 자꾸 책임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죄가 시켰대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냥 죄의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와 연합이 되어서 죄의 한 부분, 죄로 존재하는 것을 죄의 종, 둘로스라 그래요. 우리가 그냥 죄의 종 그러면 죄라는 아주 나쁜 놈이 있고 그 나쁜 놈이 시키는 일을 마지못해서 하는 덜 나쁜 나.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죄의 종을. 그게 아니라고요. 그 부분, 그거예요. 그거. 종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의 모든 행위와 사유는 다 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죄의 종이니까, 죄의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는 아무리 착해 보이는 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세상을 구제하고, 뭐 재산을 수백억을 기부해서 기부왕이 된다거나, 아침마다 나가서 밥을 퍼준다거나, 아무리 착해 보이는 일을 해도 죄의 둘로 쓰인 상태에서 그걸 하면 그 자체가 다 죄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그게 전부 죄라니까요. 반면에 주의 종은 주인이신 하나님과, 주는 항상 그리스도로 번역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큐리오스는 아도나이에 번역한 거니까 주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주의 종이라는 건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 된 부속품이잖아요. 이렇게 하나 된 거. 그래서 그 둘로스는 아들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스가 그런 단어라니까요. 종은 종인데 그게 의의 종, 주의 종이 될 때는 아들이 되고 죄의 종이 될 때는 죄 자체가 되는 거예요. 죄의 부속품, 부분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죄의 종이 된다 그래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너희 자신을 드려 종이 된다 그러죠. 너희 자신을 드려. 이 여부도 잘못하면 내가 나의 의지와 결단과 선택을 발동을 해서 죄와 의 그 어느 편에든지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그러니까 어느 편에게 드려라는 말을 하잖아요 한국말로. 그러면 너희가 선택한 그 선택에 의해 죄의 종도 될 수 있고 의의 종도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의의 종도 될 수 있고 죄의 종에 머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기의 주권을 상실한 단어란 말이에요. 종은 주인에 의해 이리 와 그러면 끌려가야 되고 이리 와 그러면 절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선택은 없어요. 결정도 없어요. 여기에서 드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우리가 바로 위에서 공부했잖아요. 의의 병기로 너희를 드려라. 너희 몸을 드려라 할 때 그 단어예요. 파리스테미. 파라. 옆에 이스테미. 곧게. 굳게 서다. 똑바로 서라. 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스테미에서 스타우로스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스타우로스가 뭐예요? 십자가. 굳게 서버리는 거. 언약. 기둥 이렇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원래의 뜻은 세워진 것,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가 아닌 이렇게 박혔을 가능성이 훨씬 큰 거예요. 그렇게 그 이스템이라는 단어와 함께 세우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게 티뎀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세우다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횡으로 차례대로 세우는 걸 이야기를 해요. 티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 성전 호코스모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차례와 차서를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차례 설명을 하여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게 호코스모스. 이걸 세상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차례 세워 설명하는 그걸 티뎀이라 그러고 이렇게 세워서 설명하려고 하는 걸 내가 다 이해를 하여 깨달았을 때 이렇게 위로 세우는 거예요. 종으로 세우는 거를 이스템이라 그래요. 그 언약이 이거라니까요. 십자가가 이거라고요. 이 세상에 이 우주, 만물, 인간, 성전, 성경 이런 그 호코스모스 차례대로 티데미하여 세워놓아 설명하려고 한 걸 누군가가 깨달아서 굳게 세우면 그가 바로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굳게 선 기둥, 십자가 이 언약이 바로 이 티데미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십자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티데미를 다 이해해서 아 이거 했을 때 굳게 서는 걸 이스템이 스타우로스 십자가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 호 우라노스 성전이자 그랬죠. 그거는 성전을 주세요. 근데 그 성전을 통하여
아, 이게 묵시구나. 이게 하늘이구나. 라고, 이게 진리구나. 라고 이해를 했을 때, 그가 언약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때 그 십자가가 그의 것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십자가를 이해한 사람을, 아나스타시스,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도 아나와 이스테미의 합성어거든요. 아나는 뭐예요? 에피가 공간적 위, 아나는 존재적 위의 것, 위에서 나다,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공간적 위, 요 위, 그럴 땐 에피인데, 아나는 그 존재적 위, 위의 것으로 굳게 서버리는 걸 성경이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 그래요.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그 드려에 쓰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드리는 건 내가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언약에 의해 내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 드려, 바리스템이라는 말은 우리의 의지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속에 들어있는 그분의 백성들이 진리의 눈과 귀를 선물 받아서 땅의 꽃 속에서 깨닫고 살아나서 위의 존재로 우뚝 서는 것, 이 모든 걸 함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드려라, 파리스테미도 그가 드리는 게 아니라 드려짐이 되어라라는 뜻이에요. 네가 드려짐이 되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반복하여 휘파쿠오, 휘파코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아쿠오, 듣다, 들음. 에?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듣고 되어짐.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걸 순종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듣고 되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아래의 말로 위의 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게 성경이고 자연이고 사람이고 자연의 법칙이고 다 그런 거죠.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래의 것 수준 그대로 보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아래에 속한 거예요. 그냥 그것대로 보고 그것대로 이해를 하면 그걸 아래에 속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아래에서 낳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아래의 종, 죄의 종이라고 그래요. 율법의 종, 옛성전의 종, 그 부분이니까, 그 지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래의 것으로 보고 들은 걸 그것 그대로 내가 갖게 되면 그것 자체가 순종이라고 그랬죠. 아쿠오가 경청이니까. 듣다란 말이니까. 아래 것으로 듣다. 근데 나쁜 순종이란 말이야, 그거는. 나쁘게 되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래 것을 아래 것으로 듣고 아래로 이해를 하여 그 아래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흙이에요, 그걸. 그냥 더스트라 그래요. 그런데 그 아래 것을 가지고 위의 것을 듣고 보는 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희생제사 드려, 레위기에 나오는 수없이 반복되어 나오는 율법입니다. 희생제사 드려, 아래의 말이죠. 분명히 희생제사 드려, 율법, 옛성전의 말이란 말이에요. 라는 이 말을 갖고 희생제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시는 그 스타우로스, 언약의 영단번의 제사야를 위의 것으로 이렇게 알아듣게 되면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디카이오스, 의잖아요. 그래서 그를 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의 것으로 알아듣는 일을 의의 종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갖고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종이 뭐라 그랬어요? 둘로스, 부분으로 들여 세우라, 옆에 세우라. 어디에? 누구에게든지. 양쪽이 있어요. 어느 양쪽? 죄와 의. 너희들은 이제 들여짐이 될 거야. 들여짐이 되는데, 그래서 양쪽에 쓰게 되는데,
자,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니들이 들은 바대로 그 들은 것이 되어 어느 편이건 설 텐데, 그러면 너희는 그 편이 되는 거야. 라는 말이에요, 지금.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죄로 들어서 사망이 되고, 어떤 이는 의로 잘 듣는다, 예요. 거기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은 없어요. 그냥. 너희는, 어떤 이는 죄로 들어, 그 들음을 죄로 들어 사망이 되고, 그리고 가히 어떤 이는 잘 듣는다, 예요. 의로 듣는다. 로마서 6장 17절 보세요. 바로 그 다음 절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럼 지금 이걸 듣는 이들은 의의 종들이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의는 디카이오순에인데, 그 헬라어 맨 뒤에 순회가 붙으면은 무조건 그것이 된 존재란 뜻이에요. 존재. 오미크론 시그마와 비슷한 말이죠. OS가 붙으면 그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디카이오 순회는 디카이오스, 하나님의 그 의가 된 자라는 말. 그 의가 된 자, 의가 된 사람, 거룩하게 구별된 이들. 그들에게 지금 이 말을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들이 원래 죄의 종이었다 그래요.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요? 자기가 그들에게 넘겨준 교훈의 본을 잘 들어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잘 들어서. 17절의 그 순종은 휘파코, 주의 깊게 듣다예요. 휘파코스도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냥 듣다라니까요. 잘 들어서. 그러니까 진리의 그 본이라는 건 도장. 이렇게 도장을 새겨서 이렇게 도장을 푹 찍으면은 똑같은 게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어떤 거에 담아서 주는데 그건 아닌 거. 그거를 교훈의 본을 어떻게 너희는 어떻게 잘 들어서,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어떻게 잘 들어서 그 교훈의 진의인 진리로 깨달아 의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의의 종이 됐어? 원래 죄의 종이었잖아. 아,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희가, 내가 그 교훈의 본, 그 아래의 말로 이렇게 설명해 준 걸, 그거를 너희들이 어떻게 진리로 잘 들어 의의 종, 의의 한 부분이 되었네? 디카이오 순에. 의가 되었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들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랬는데, 그건 에크카르디아거든요. 마음, 너희의 마음, 두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은. 에크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밖으로. 너희의 마음 밖으로 들어, 이런 뜻이에요. 마음으로 순종하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으로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두 마음으로 들으면 이건 다 율법이 된다니까요. 근데 에크카르디아, 니들은 어떻게 도대체 그 마음 밖으로 그걸 들었어? 그리고는 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중간 정리를 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당신 백성들을 택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만 르와흐, 당신의 숨, 호흡,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시기로 합니다. 그걸 진리라고도 할 수 있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해도 좋아요. 왜냐면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거하고 진리다라고 서신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쉽게 말해서 없음으로밖에 인식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을 인간 수준에 맞게 제시해 주신 그 본, 그게 본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티포스, 그 본을, 인간 수준에 맞게 제시해 주신 그 티포스, 본을 진리로 깨달아 마음으로 갖게 되면 그걸 호흡, 성령, 생기, 숨, 생명
진리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 하늘의 숨을, 루아흐, 호흡을 아담에게 제일 먼저 불어넣으셨죠. 사람 만든 다음에 그 네페시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됐다 그러잖아요. 아담은 그 아파르, 아래의 것, 먼지, 티끌, 그 아래의 것이었는데 그가 그 아래의 것으로, 뭐 선악과로 아래의 것이라는 그 선악과라는 그 죄를 가지고 생명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생명나무 선악과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항상 단수로 나온다 그랬어요. 동산 위에 나무는 계속 단수예요. 나무. 영어 성경에도 trees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하나인데 근데 하나님이 어디서는 선악과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생명나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그 생명은 네페시에게 원래 가지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들이 먼지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뭘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원래 가져보지도 못했고 그게 뭔지도 몰라. 담을 그릇이 없어요. 그때 그에게 그 생명을 뭘로 가르쳐 주겠냐고요. 선악과라는 걸 통해서 그 죄라는 걸 통해서 이게 뭔지를 가르치면 그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생명이라 그런다니까요. 복음을 하나님이 진리를 복음을 설명하는 메커니즘이 항상 이래요. 그래서 이 땅에 율법을 주시고는 그 율법이 뭔지를 가르쳐 진리를 가르쳐요. 성전을 주시고는 진짜 성전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 그거는 우리가 못 알아먹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 아담은 바로 그 진리를 갖고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불어넣어준 그 진리를 갖고 이 진리는 물이라고 상징이 되잖아요. 이걸 계속 아래로 흘려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셋에게 그걸 주고 그걸 흘려받은 셋이 또 진리가 되어 그 물을 또 흘려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족보가 하 아담 하 벤 인자의 족보라고 그랬죠. 그래. 신약에서는 호휘오스, 호안드로포스 그러잖아. 인자예요. 역시 인자. 그게 인자의 족보란 말이야. 말씀으로 낳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물론 맨 위에 분은 하나님인데 누가복음에서 봤잖아요. 아담, 하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소유격이라 하나님의 하 아담, 하 아담의 셋, 셋의 누구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가 예수님에서 끝나잖아요. 그 족보가. 근데 하나님, 그분은 소리도 없고 나타남도 없단 말이에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자의 무자는 있을 유의 반대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무는 진짜 있는 건데 아래 것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감지할 수 없는 걸 무라 그래요. 그래서 영혼을 무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가 필요해요? 소리가 필요하잖아요. 나타나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파자를 하면 내 말을 네 말로 좀 쓰자가 여호와래니까요. 그것도 그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그 하나님은. 왜냐면 우리가 못 알아먹으니까 우리의 수준에 맞게 내 말을 네 말로 좀 쓰자가 여호와라 말해요. 그러니까 소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타나는 게 필요해서 성전을 준 거예요. 그거 봐, 보고 이해하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걸 알아듣는 이들이 내가 진리의 물을 담아 아래로 흘려요. 그래서 족보가 계속 돼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자칼과 네케바가 하나가 되어서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짜 사람의 족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혈통으로 나는 족보가 아니라 그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족보, 그걸 완성하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육족 족보는 예수님에게서 이제 끝나요. 물론 그것도 진짜 육족 족보는 아닌데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그 자손 중에 하나씩을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육족 족보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지는지 왜 나머지 아들들은 다 빠져버렸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인자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를 한다니까요. 그거는 무정모혈로 잉태되어 탄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라인이 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안에서 진리로 태어나는 우리를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진리로 나아지는 거지 부정모혈로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육적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세요. 그거는 혈통으로 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 사람들처럼 원래 그렇게 안 생겼었다니까요. 오사마 빈라덴 같이 생긴 사람들이 근데 수천 년 동안 섞여갖고 그게 무슨 이스라엘이냐고요. 피의 몇 프로가 이스라엘이어야 이스라엘이에요. 그 사람들은 30%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잴 거냐고 농도를. 근데 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냐고요. 비진리는 항상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것들을 세운다니까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이 지금 삐리비리한 어떤 저 우간다나 이런 나라가 됐다고 봐요. 거기다 관심 갖겠어요?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으니까 그들을 떠받들고 앉아있는 거야 온 세상이. 그 아주 사악한 인간들의 악마성이라니까요, 그게. 그 무슨 회복이니 뭐니 있다고도 이야기들 하고 하신. 자, 그렇게 하나님은 그 인자의 족보가 은혜로, 선물로만 이어지게 되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공생애를 통하여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진리이신 주님이 말씀을 담고 내가 진리다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그분이 내가 그걸 담고 온 자야. 이렇게 아버지를 내가 담고 왔어. 설명하러 왔어. 말로 왔어. 내가 우리 아버지가 니들한테 말을 던지려고 해도 니들이 못 담으니까 내가 말씀으로 왔다. 그거 던지러 왔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못 담는다니까요. 그러면 아무도 못 담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성취하셔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밖에 성취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기둥, 스타우로스. 그래서 이 땅에다가 역사에다가 내가 언약으로만 너희들을 내 백성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걸 이렇게 보여줄게 하고 스타우로스, 기둥. 하나님이 굳게 세워버린 그 기둥을, 진리를 땅에다가 박아버린 거예요. 니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언약을 이 땅에 이렇게 박아 너희들을 산자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 언약에 의해 진리를 무상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에 꽂아 넣으신 거예요. 그 땅 골고다가 우리래니까 우리 가슴 팍 거기다가 언약을 꽂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언약의 기둥, 그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의의 종, 의를 듣는 자, 의에 순종하는 자라 부르는 거고 그 표를 표로만 인식을 하고 여전히 율법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을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래요. 그 단어란 말이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 파울로스 둘로스 헤수스 크리스토스. 내가 바로 그 크리스토스 헤수스,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이다 그러는 거.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내가 말씀이다 그러는 거. 이제 그 인자의 족보의 라인에 내가 들어갔다는 거. 내가 흘려 받았다는 거, 그분으로부터 다메섹에서. 그러니까 내가 흘려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 아들이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아들. 보세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죠.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많이 썼는 줄 아세요?
그 왕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모든 아담들의 동일한 욕심이라니까요. 근데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자기를 파울로스, 작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그 사울, 그거 아니었어, 이렇게. 이 세상에서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갖거나 그런 방법도 있지만 나를 개발하고 다른 이들에게 존경받는 자로 만들어 왕이 되고 싶어, 왕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거 보세요. 만델라 같은 사람. 감옥에서 몇십 년 있다 나왔더니 왕 삼아주잖아요.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돈이 있었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보세요. 인간들의 그 사울이 되고 싶어 하는 그 욕구, 이게 죄야, 죄예요. 근데 사울이 그걸 포기하고 자기를 파울로스, 작은 자, 그 자리로 내려가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의 종은 작은 자지만 그 종은 주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진짜 큰 자라는 걸 바울이 안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부분이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죠. 그때 그 하늘이 하늘들이라 그랬어요. 그 하늘들은 물론 이 우리가 보는 하늘, 또 그 위에 대기권의 하늘,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하늘, 그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하늘들, 그 단어를. 그러나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리, 진짜 그 하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처음 주신 게 뭐냐면 세상이에요. 천지죠. 천지. 그걸 축약하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호 우라노스, 하늘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성경이.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늘로,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 첫 번째 하늘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게 뭐죠? 첫 번째 성전이에요. 그건 눈에 보이는 이 호코스모스, 세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호코스모스, 호우라노스 이걸 다 하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성전이라고도 하고. 첫 번째 성전을 줬는데 이 성전이 말을 안 하네. 말을 안 해요. 그죠? 그 성전이 진리를 담고는 있는데 말을 못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성전을 벙어리라 그래요. 말을 못해.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미루어 추측하여 그 안에서 율법 지키고 제사 지내면서 이건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말을 하는 성전을 보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성전이다? 이 성전 헐어라? 내가 세 번째 것으로 세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하늘, 말을 하는 하늘이 왔어요. 말을 하는 성전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 인간들은 그것도 담을 능력이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전 사라지고 두 번째 성전 십자가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너희 안에 내 말을 담을까? 내 진리를 담을까? 언약! 내가 할 거야. 마음 바꿔줄 거야. 네 마음판에 새길 거야. 어떻게? 루악 생기 불어넣어서.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이게 에스겔서하고 예레미야서에 나온 새 언약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내가 할 거야. 그래놓고 그 두 번째 말하는 성전까지도 역시 그게 율법을 담고 있었으니까 말하는 성전까지도 이 땅에서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거기서 언약을 세워버려요. 스타우로스, 기둥을 이스테미 한다니까. 굳게 세워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에 의해 오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래요. 근데 무슨 성전? 뭘 담은 성전?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거 몰라? 이게 무슨 성전이야? 그러면 세 번째 성전이죠. 그러면 성령이 와서 내가 아 첫 번째 성전 그리고 두 번째 성전 이게 뭔지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 세 번째 온 하늘이, 그 성전이 뭐예요? 그 셋째 하늘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진의.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라는 말은 그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는 말이 아니라 거긴 못 간다니까. 건물현. 하늘 천 따지 건물현. 못 가요, 거기는요. 꿈속에서도 못 간다고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한 건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 진리를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리를 전해 듣고 그것대로, 아이 그러면 그게 그 이야기예요? 라고 그 식양대로 성전 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달받은 본 어떤 건 바로 그 성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알았다니까요, 그거를. 사도 요한 마찬가지예요. 계시, 묵시라는 게 뭐예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진리, 그걸 하나님이 그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 내가 겪은 거나, 내가 알고 있는 이거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일상이 전부 진리네? 그거를 적어놓은 게 요한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어떤 게 아니라 그건 사도 요한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무슨 민족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앉았냐고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진짜 이스라엘이 나잖아요. 잘못된 말을 갖고 남을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던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승리가 된 자.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곧 뭐 믿음이라고 하니까 그 믿음에 의해 승리가 된 이스라엘은 나지 저 사람들 아니라니까요. 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조금씩. 근데 그분들이 믿는 예수도 제가 보기엔 잘못된 예수예요. 목숨 걸고 뭘 믿고 있는데 잘못된 예수를 믿고 있다니까요. 그걸 왜 회복이라 그래야 돼요, 우리가?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소경을 고치실 때나 귀머거리를 고치실 때는 꼭 침을 뱉죠. 침이 뭐예요, 여러분? 진리인 그분 안에서 나오는 유일한 물이 뭐예요?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물이. 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침이 더럽게 나오는 거라고, 그게. 그 침이 눈에 발려지고 그 진리가 귀에 발려지면 항상 그게 열려요. 그게 흐르는 물의 의미예요. 그걸 레마라고 그래요. 흐르다.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 요단이라는 뜻이 흐르는 물.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전부 정결 예식 때는 흐르는 물로 씻으라 그래요. 고여있는 물로 씻으라 그러지 않는다니까. 그 말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는 사람의 말로는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이 불가능해. 그래서 어디서 와서 누가 뭘 좀 가르쳐달라고 해도 아유, 그 짧은 시간에 뭐를 가르치겠어. 그래서 맨날 가면은 이 복에 환장한 그리스도인들아 이거나 하고 오는 거야, 가서. 복에 환장한 그리스도 욕이나 하고 오는 거지. 뭐. 그 뭘 설명하냐고 한 시간 동안에. 그리고 뭐 누가 야 네가 가르친 게 맞아? 야 진리는 이거야? 뭐 이렇게 토론이 일어나면 그냥 이걸 확 가르쳐. 이게 아니라 먼저 갈게요. 가요 그냥. 목사들이나 무슨 강도사들이 막 그 토론하자 그러면 뭘 말한다고 알아듣겠냐고. 못 알아들어요. 구체적으로 내 입에서 이게 나와버리면 또 이거는 왜곡되어져 들리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부득불 전한다. 나는 알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 근데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듣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억지로 전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사야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성전에 가서 너 네가 들은 이거 전해. 이사야가 가서 전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다시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걸로 다시 주세요. 하나님이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너는 그 이야기만 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려줄 걸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뭘 목적으로 삼아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한 누군가가 있었는데 심판의 근거로 삼으려고 그래요. 이사야가 그 얘기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요. 그때 그 이야기를 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럴 거라고. 근데 니들이 안 들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감지할 수 없는 세 번째 성전, 세 번째 하늘을 삼층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듣는 여러분은 지금 삼층천에 갔다 한 거예요. 무슨 천국에 어딜 갔다 와요. 그런 소리 좀 하지도 마세요. 꿈꾼 것 같고 꼭 그냥 실제처럼 그렇게. 그런 게 삼층천 아니라니까. 자,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 진리를 깨닫도록 주어진 육신과 그 육신이 살아내야 하는 일상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이건 그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그게 일상과 이 육, 세상이 진리로 함몰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내가 그걸 가치로 삼았을 때, 그게 안 됐을 때 내가 절망하고 실망하는데, 그거 아니었네? 진리였네? 라고 할 때 그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게 부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자 세상에서 없어졌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라 그랬죠. 아인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다예요. 동행해서 하늘로 그냥 뿅 하고 사라졌단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라는 존재 자체가 이 세상과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도록 그 진리의 껍데기로 또 몸까지 주워갖고 이 땅에 왔는데 얘가 알아버렸네요, 그거를. 그래서 엘로힘화가 되니까 이 몸과도 상관이 없고 세상과도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에녹이 하나님께 바쳐져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껍데기의 가치는 사라지고 내용의 가치가 느껴지는 거. 예, 그렇다고 뭐 그냥 우리가 아무런 성숙도 없이 뭐 이렇게 이 어차피 육의 몸은 사라질 거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누가 먼저 복음을 들었어요? 누가 먼저 진리가 됐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됐어요. 바울은 한참 후래니까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바울한테 직사게 욕먹습니다. 이런 수준이 있다니까요. 베드로는 율법주의에서 한동안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올 때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도망갔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네가 진리냐 이놈아? 그러고도 네가 진리를 전하는 놈이야? 사도였는데 이런 성숙의 정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우리의 어떤 도덕, 윤리전 그런 됨됨이의 성숙이 아니라 그런 진리를 이해하는 정도의 성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런 행동이 나온다니까요. 행동 양식이.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안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종류의 것들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안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미련도 없어, 사실은요. 언제 불러도 갈 수 있어. 될 수 있으면 빨리 가는 게 좋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진리를 보게 되자 자신이 자신의 몸 밖에 있는 것인지 몸 안에 있는 것인지 자기는 상관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면 이 몸이 전부거든요. 이것만큼 확실한 진실이 어딨어? 만질 수도 있는 건데. 이것만큼 확실한 실체가 어딨냐고. 근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이것도 아무 자기에게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자기 몸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거기 한번 보고 가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제 그 계시의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몫이, 그 계시가 뭔지 알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해요. 내가 계시록 쓴다? 계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뭐예요? 한 부분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은 자기가 가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열심히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간 거예요. 쭉 빨려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또 그래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뭐 비몽사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몸의 안과 밖과 상관없이 알게 되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게 레마예요. 사람의 말로 안드로포스가 있어요. 사람의 말로 말이 되지 않는 말을 들었대요. 어디서? 셋째 하늘 3층 천에서. 그러니까 3층 천은 그 하늘이 아니라니까요. 진리의 말, 레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랄레오, 나불거리지 못하는 말이라는 말. 사람이 감히 나불거리지 못하는 레마더라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내 안에 그 사람이 있는데 그건 내가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내 자랑이라는 거죠.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냐. 또 나가 있어. 그건 뭐예요? 이 세상 속에서 육으로 살아야 하는 인간인 나. 근데 그 나는 자랑할 만한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셋째 하늘에 갔다 온 나인데 이 나는 자랑하려고 보니까 약한 것밖에 없어. 왜? 세상과 무관한 자가 됐으니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 것으로 자랑할 거는 약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자랑할 수 있겠나? 있겠으나 내가 만약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가 알레떼야 진리를 말하다예요. 내가 그거 자랑해도 니들이 나를 어리석다고 할 수 없는 건 그게 진리거든. 근데 세상은 어떻게 말한다는 거야? 너 어리석어. 그랬다. 너 어리석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너 어리석어. 그런다는 거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내가 말하는 말을 그 진의대로 이해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그만둔다. 나는 분명히 셋째 하늘 알았어. 봤어. 근데 니들이 듣고 분명히 날 어리석다고 할 거니까 그만둘래. 그만둘래. 보세요. 하늘을 본 사람들이 진짜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땅의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못하고 그를 어리석다고 질타할 거라는 거예요. 아래 사람들은 상선벌악, 인과응보 이걸 공식으로 정의로 붙들고 있죠. 착한 일 한 만큼 상 받아야 되고 악한 일 한 만큼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인을 제공한 그대로 결과를 받아야 되는 게 이 세상 속 정의잖아요. 그 진리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진리라는 건 그것을 깨달아 가진 자들의 육을 그 즉시 삭제해버려요. 왜? 그 육이라는 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육은 진리를 아는 순간 즉시 삭제된다니까요. 그러면 상받고 벌받을 나가 없는데 누가 상을 받냐고요. 그것 자체가 껍데기로 삭제되는데 사라지는데 진리 안으로 함몰되어 들어가는데 누가 상을 받고 누가 벌을 받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으로 오셨어요? 의인으로 오셨어요? 죄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요.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있죠? 담당시켰잖아요. 줬잖아요. 우리 거 다 가져갔잖아요. 우리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안수했다니까요. 그 재물에 내 죄 가져가라고 그리고 빨리 죽으라고. 그럼 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죄인으로 왔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고 뱀이 되어 죽으셨어요. 놋뱀이 되어서. 그럼 죄인으로 죽었잖아요. 그럼 죄 있는 거라고.
근데 왜 성경이 죄는 없다 그러냐고요. 그분이 진리가 되는 순간, 언약의 기둥, 스타우로스에서 진리가 되는 순간 그 죄를 가진 육이 삭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고 그 언약 안에서 그 진리가 되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삭제되는 거라고요.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인간의 자존심이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몸 아니라 몸 밖이나 아무 상관 없다니까요, 이제. 그 몸이 삭제됐는데.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자체였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들었습니다. 아쿠오 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진리가 됐습니다. 우리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의의 종이 됐어요. 그러면 그는 이미 죄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존재가 삭제된 거란 말이에요. 에녹처럼 없어졌다니까요. 바울처럼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없어져 버렸다고. 그럼 변할 수 없는 원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진리를 담은 이들은 그렇게 언약으로 굳게 서서 아니스테미, 부활한 자로 사는 거예요. 다시 산 자, 위의 것으로 산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신 분들이 그 순간 천국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게 현재 천국이라 그래요. 근데 지속되지 않죠. 이게 현재 천국의 한계예요. 이 땅에 와 있는 현재 천국. 성경에 보면 천국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와 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네 안에 있다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죠? 그건 현재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그 천국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의 어떤 모형, 그것의 축약, 그것의 핵심을 우리가 이 땅에서 순간순간 잠깐 경험할 때 그걸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그 나라라는 단어 바실레이아는 원래 통치하다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통치라는 건 섬김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서 섬기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셔서 우리를 섬겨주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세상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이게 진짜 무시무시한 그리고 고단하고 힘든 섬김이 된단 말이에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거. 그러나 그분의 섬김을 말씀으로 받을 때 거기가 진짜 천국이 되는 거라니까요. 자유예요, 그게. 아멘 하면서 그렇지 라고 했을 때 요 순간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때 접촉점이 딱 말씀하고 진리하고 접촉점이 만들어졌을 때. 그러나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또.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이야기해줄 때마다 맞아! 라고 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진짜 자유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천국이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야. 뭐가 천국이에요 그게? 구유에 와서 직사게 고생하고 친척들이 벼랑에다 밀으려고 그래. 고향 사람들이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래. 제자들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 다 배신하고 도망가. 아니 동생들이 와서 우리 형이 미쳤나 봐. 이게 무슨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그를 말씀으로 통치하여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게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니들이 이렇게 될 거야 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자기 보고 내가 천국이야 내가 하나님 나라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이 땅에서 잠깐 보여주는 현재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시켜 우리 보고 니들이 천국이야 이렇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보고 거룩한 나라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란 뜻이거든요. 니들이 하나님 나라야. 뭐 어떻게 하나님 나라냐고요 우리가. 그 말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 말씀대로 지금 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니 되게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하나님 나라야. 네가 섬김받는 자야. 네가 통치받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로 자기가 된 진리로 그걸 흘려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걸 디콘, 집사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장로보다 집사가 높은 거예요. 그건 같은 거예요, 원래가. 근데 그렇게 같이 교회 리더로 뽑아서 그가 말씀을 전하여 고아와 과부를 섬길 수준이 됐을 때 그걸 디아코노스, 집사라 그래요. 그래서 일곱 집사, 일곱 번 말하다 말씀을 전하는 일곱 집사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의 대표가 하나는 구약 설교하다가 죽고 하나는 신약으로 완성해고 집사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늘이라는 말을 주시고 그 하늘의 자리를 텅 비워두셨어요. 검게 비워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려고 올라가면 우리는 그 하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검어요. 잡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늘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뭐하러 우리 예수 믿어요? 있어요. 그 하늘은 있다고. 근데 우리가 그 하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텅 비워뒀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의 수준으로 엘로힘으로 자연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몰라요. 감지가 안 돼. 그렇게 있는데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거 불가지론자들하고 무신론자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렇게 있는데, 진짜 있는데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서 감지가 안 되는 걸 무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그걸 진리로 깨달아 알아서 아 그거! 라고 했을 때 그걸 소유한 걸 뭐라 그래요? 노자에서. 무소유라 그래요. 그 어떤 스님이 이야기한 무소유는 노자에서 끌어다 썼지만 근무유소유 아니에요. 노자를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무소유라는 건 아무것도 안 갖는 게 무소유가 아니에요. 이미 몸뚱아리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무소유를 우리가 그냥 열심히 노력하자 추구하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노자가 이야기한 무소유는 노자의 핵심은 위무위죠. 하지 않는 걸 하는 게 노자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진짜 있는 거를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진리의 도를 아는 그들은 그 진짜 있는 그걸 무를 알아 마음에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무소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무소유인 이들은 진리를 가진 여러분이 무소유예요. 평생을 그 무소유하고 싸웠다는 건 죽을 때까지 소유욕과 싸웠다는 뜻이에요. 진짜 무를 소유하게 되면 내가 뭘 많이 갖고 못 갖고 그리고 남이 뭘 그렇게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왜 남한테 야 너 너무 많이 가졌어 그거 좀 나눠줘 이걸 뭐하러 얘기하냐고 내가 이미 무소유가 됐는데 무를 내가 소유했는데 왜 그거 없으면 그걸 갖고 남한테 너 너무 많이 가졌어 너 조금 가진 사람한테 나눠줘 야 나는 왜 이렇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부자야 이게 왜 우리에게 문제가 돼야 되냐고요. 전부 그 무소유까지도 소유하려고 하니까 무소유해야 돼 청렴하게 살아야 돼 청빈해야 돼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 줄까 봐. 그건 자학이라 그래요. 수도원에 가서 자기 채찍으로 때리는 거 똑같다니까. 이렇게 가난하게 고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했으니 쟤보다는 나를 좀
낮게 여겨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사세요. 예? 그리고 일했는데도 그냥 그 수준밖에 안 되면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진짜 굶어 죽고 이런 건 없잖아요. 아 정말 밥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면 저한테 얘기해라니까요. 그 정도는 안 되게 도와드릴 테니까. 어디 지금 무슨 아니 다리 품만 조금 팔면은 공짜로 밥 주는데 부지기수예요. 그것도 구울라 먹는다 그러더만 요새.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지금 걱정하냐면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이 세상을 깨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호코스모스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되면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냥 알았으니까 이렇게 살다 가면 되나? 이걸 영지주의라 그래요. 천만의 말씀. 지식으로 갖고 있는다고 해서 진리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들었으면 됨으로 가야 돼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일부러 율법 이야기를 꺼낸다고요. 부자 청년이 나 다 지켰습니다. 그러죠.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그 가난한 자가 산상수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말씀이 없으면 곧 죽는 자, 그 단어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그 소유, 어려서부터 열심히 지켜서 네 재산뿐만이 아니라 네가 하여튼 네 가치로 챙겨있는 그걸 한번 나눠주고 와봐 그래요. 주고 오라고 그래요. 그 청년이 못 줘요. 왜? 1차적으로 진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흘려내려줄 진리가 없고 정말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기가 행한 행위들을 하나하나 쌓아서 이걸 상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못 나눠줘요. 못 준다니까 아까워서. 그 둘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네 스스로 노력해서 획득했다고 나한테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금방 버려져야 할 게 있는데 너는 근데 그거는 못 버리고 있네? 그러니까 네가 낙타야. 바늘 기문으로 절대 못 들어가는 네가 낙타야 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진주 장사가 진짜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뭘 판다 그래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다 팔아. 행위와 진리를 바꾸는 거라니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가진 소유를 다 팔아라니까요. 일부만 팔아가 아니라 다 팔아.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일부만 팔아? 요게 내 신앙생활이에요 라고 자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죽이잖아요. 그거는 안 받아 그랬다고. 그것도 뭐 다 팔아서 내라는 건 아니고 당시에 15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오순절날 와갖고 진리를 들었다고요. 그 이 사람들이 지배를 안 가네. 디아스포라로 퍼져있던 사람들이 불같은 성령, 진리의 말씀을 베드로부터 듣고 가기가 싫은 거예요. 계속 있었어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 노자는 유월절부터 오순절까지의 노자만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200만 명이. 근데 그중에 진리를 들은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있으면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 부동산이 있던 사람들이 그걸 팔아? 그 사람들을 먹인 게 유무상통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냐고요. 교회는 뭐 재산 다 내놓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흩으니까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교회 세운 거예요. 15명, 20명 이렇게. 사도바울이 고기 돌아다닌 거라니까요. 가보니까 또 개판이야 금방. 그래서 쓴 게 서신서들이에요. 몇 명 안 됐다고 하니까 그때도. 그렇게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행위를 버리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냥 한 번에 그렇게 다 버릴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차근차근 거기에 묶여있던 것에서 조금씩 풀려난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자유를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셋째 하늘이에요. 근데 이 호코스모스, 성경, 성전 이걸 그냥 그 수준으로만 보고 그 첫 번째 하늘 그걸 그냥 섬겨버리면 그 검은 하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지옥이라 그래요. 그 검은 하늘, 첫 번째 하늘. 그리고 그 검은 하늘에서 섬기는 일을 마귀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지금 다 알아듣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도 이제 많이 털릴 거라고. 저렇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신부야 라고 찍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일로 끌고 갔어요. 그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면서 하나의 원칙을 세우셨는데 뭐냐면 사람이 독초하는 건 좋지 못하다는데 그 악하다거든요. 악이라는 걸 거기서 처음 말씀을 하세요. 악이 뭐냐면 홀로 독초하는 거. 그러면 거기에 제일 먼저 걸리는 분이 누구예요? 홀로 독초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얘에게 루아흐 생기를 넣어 빨리 진리로 만들어 내 신부 삼는 걸 하나님이 먼저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악에 안 걸려요. 왜? 하나님은 악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했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그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걸 원칙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럼 진리는 하나예요. 그걸 깨서 율법으로 갖게 되면 여러분은 복수의 책, 심판의 책, 저주의 책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말은 자꾸 하나로 수렴이 돼야 돼요. 뭘로? 아가페, 은혜, 하나님, 진리 이렇게 수렴이 돼야 돼요. 하여튼 짐승들 중에 말이 제일 많은 게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사전이 다 필요하겠어요. 짐승들 중에 사전 갖고 있는 것들 봤어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이 필요하죠? 삶이 복잡해서 그래요. 되고 싶은 뭐가 목표가 너무 많으니까 뭘 많이 만들어내고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개들한테 의복, 신발, TV, 도덕, 윤리 이런 말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걔네들은 단순하거든요. 멍멍. 밥 먹자. 멍멍멍? 누구야? 뭐 이런 거 몇 개만 있으면 산다니까, 걔네는. 그래서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그러는 게 틀린 말이 아니라고요, 그게. 근데 우리 보세요. 사전을 둬야 할 만큼 점점 늘어나요, 또 이게. 그렇게 말이 많은데 이렇게 힘들어요. 매년 자살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고단하고 힘들다니까요. 그 많은 말을 갖고 그 진리 못 알아먹고 가면 그게 개보다 못한 인간이에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맞다. 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낳았는데 어떻게 이거? 진리라도 알고 그래야지. 개만도 못하게 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많은 말을 갖고 그걸 율법이라고 해요. 말을 깨어서 부스러기로 갖고 있으면 그 율법이에요. 성경을 깨서 이렇게 부스러기로 갖고 있으면 그 율법이란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그분이 이제 칠순을 바라보는 그런 분인데 뭐 굉장히 책도 많이 팔고 지금은 뭐 인기 작가니까 그리고 석좌 교수님이시니까 돈도 많고 명예도 얻었죠. 상도 많이 받았고. 근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네 번의 자살 시도를 했었대요. 네 번의 자살 시도를 했는데 두 번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우리 둘째 나이인데.
엄마 아버지가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맨날 싸웠다는 거죠. 그리고 누나들도 엄마랑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엄마는 맨날 쌈박질 하느라고 밥도 안 주고 뭐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들어가기 싫었던 거라.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늘 그 집 굴뚝 앞에 앉아 있었대요. 그게 따뜻하거든요. 그러면 해가 뉘엿뉘엿 진대요. 추운데 들어가긴 싫은 거야. 거긴 더 차가우니까 더 냉랭하거든. 그러면 해가 뉘엿뉘엿 지면은 앞집에 불이 켜지는데, 호롱불이 켜지는데, 창호지 밖으로 실루엣이 이렇게 나왔다는데요. 자기 같은 반 친구예요. 친구인데, 엄마 아빠랑 같이 밥을 먹는 거야. 다정하게 학교 이야기도 하고, 집 이야기도 하면서 도란도란. 자기는 그게 너무 부러웠다는 거야. 손을 뻗으면 닿는 곳인데, 내, 나한테는 허락이 안 된 거야, 그게. 너무 보면서도 그리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돌아보면은 여긴 불 꺼지고 너무 냉랭하고 차갑고 큰 소리만 나고 그러니까 못 들어간 거죠. 그러다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이나 또 이렇게 살아났어요. 나중에 세 번째는 새 애가 자기 애들이 있었는데 그때 또 자살 시도 했었다고 하더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진 건 그분이 이제 돈을 벌 만큼 벌었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려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고 할지라도 응? 그러니까 애들이 있는 데서 싸우지 마세요. 요즘 그러잖아요. 애들이 자살을 하는 건 엄마 아버지가 패서도 아니고 욕해서도 아니고 부부싸움이 가장 큰 폭력이래요. 그러니까 왕따당해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요. 왕따를 당하고 집에 와서 그 품에 안길 따뜻한 품이 없을 때 애들이 죽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지금 7순이 다 되어서 원고가 어느 날 하도 안 쓰여져갖고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자기가 그렇게 그리움으로 갖고 있던 그 친구 집 그리고 내 뒤에 썰렁하게 갖고 있던 내 엄마 아버지 집 그 담벼락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자기가 깨달아 알았대요. 그런 많은 재산이 있었고 그렇게 자기는 인기 있는 작가고 존경받는 교수인데 자기는 여전히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돌아갈 곳도 없고 그리움으로 붙들려고 했던 건 그만큼 또 물러나 있더라는 거죠. 이 세상 것으로는 그게 안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무얼로 그걸 채울 수 있어요? 진리로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힘을 쓰셔야 돼요. 그걸 아는 것에.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서 뭐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도 거기는 1년 365일 중에 300일 이상이 청명해. 구름 한 점이 없어, 진짜, 하늘이.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선글라스를 안 쓰면 눈이 버려요. 백내장 걸리고. 그래서 멋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써야 되거든요. 그만큼. 근데 나는 거기서 단 한 번도 그 세상이 회색이 아닌 적이 없었어. 눈을 뜨면 늘 회색이야. 근데 사실 세상은 그래요. 여기에서 뭐 대단하게 밝은 광명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놓아가는 그 삶을 경주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을 알아들을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조차 없는 그런 무의 세계를 이해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육, 하나님께서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 말이다라고 말씀하신 거기에서의 무익한 그 육, 그것에만 묶이지 말게 하시고 살리는 말씀, 영, 그 진리에 더욱더 몰두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